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바람의 언덕 두릅밭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릅밭인지 풀밭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4월 8일 정도 수확을 마무리하고 4월 10일 날 톱날을 달린 애초기로 밑둥 부분 5cm 이하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이렇게 풀밭으로 두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두릅들이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풀들은 뭐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지만 이제 두릅은 1m 20에서 2m까지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쯤에는 두릅이 이 밭을 뒤덮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풀들은 거름이 돼서 이 두릅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릅은 이렇게 자연과 싸우면서 자연과 공생하면서 이렇게 무투입 아무 화학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자라는 환경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릅들이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두릅 농사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애초기로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풀을 이겨내고 또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면 다시 수확하는 이 정도의 농업을 할 수도 있는 저같이 게으른 농부들이 하기 좋은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굿모닝을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